스페인에서 고양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거의 페어 마을에 오니까는 고양이가 있는. 바르셀로나에서 3박을 하고 오늘 사라고사 지방으로 떠납니다. 사라고사로 가는 이유는 그 주변에 좀 흥미로운 도시가 있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버스 터미널 다 도착한 것 같고요. 입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수건을 제가 지금 아까방에 메고 가는 거는 아침에 샤워를 하고 수건이 안 마르잖아요. 가면서 말리려고 지금 그냥 이렇게 앞에 두고 가고 있습니다. 아기 비엔에스. 고생하셨습니다. 티켓을 샀습니다. 오늘 평일이라서 뭐 특별히 예매는 안 했고요. 사라고사에 도착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좀 썰렁하네요. 분위기가 바르셀로나 위에서. 사라고사 역이 쓸데없이 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크고 사람이 없으니까 느낌이 너무 휑한데요. 오늘은 일단 사라고사 시내로 가서 시내 구경을 좀 하고 내일 역으로 다시 와서 벨치떼라는 곳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스페인 내전 기간에 그 파괴가 돼가지고 약간 버려진 마을 이런 거라고 하거든요. 터미널에서 나와서 34번 버스를 타면은 시내로 간다고 합니다. 버스 티켓 가격은 1.35?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2.2였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죠. 스페인 사람 아니고 좀 이민자들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여자분 두 명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제 뒤에 통화하는 사람도 왠지 아랍어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여기도 조개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까미노 데 산티아고 걸으면 저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도 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시내에 이제 진입을 한 것 같은데 대체로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도 많이 보이고요. 아, 뭘 먹어야 되는데 들어갈 만한 식당이 안 보이네. 결국 걸어가다가 케밥 먹으러 왔습니다. 케밥 먹었는데 케밥 맛도 없네. 와, 저기 뭐 큰 성당이 하나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가 시내를 맞는 것 같습니다. 야, 고프로에 한 번에 안 들어옵니다. 너무 커가지고. 여기가 아마 시청 건물인 것 같고 교회가 하나 있고 인포메이션 센터. 자, 여기 성당 한번 들어가 볼게요. 18세기에 지어진 성당인 것 같아요. Catedral Basilica de Nuestra Señora del Pilar. 사라고사는 관광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라고사는 뭐든지 좀 크네요. 뭐가 극장 있고요. 극장 기생충이 지금 개봉을 했습니다. 저 멀리 궁전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로 알하페리아 궁전이란 곳입니다. 아이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거 보세요. 이거. 네, 여기서 뭐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촬영한다고 지금 입장 금지라고 하네요. 그냥 밖에나 좀 찍고 가야겠네요. 이슬람권 사람들이 스페인을 침략했을 때 여기까지 왔답니다. 여기서 이제 궁 같은 걸 지었다고 하고요. 새벽에 비가 온 것 같아요. 땅이 좀 젖어 있는 걸 보니까. 여기 근교 마을인 벨치떼라는 곳으로 갑니다. 저게 여기 왜 있는지는 약간 의문이 드네요. 다시 왔는데 여기 너무 커요 진짜. 벨치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아, 햇빛이 비치니까 선글라스 좀 낄게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곳은 그냥 평범한 도시 같죠? 아, 평범하기보다는 좀 사람이 없는 조그만 마을 같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에 유령마을이 있답니다. 유령마을. 유령마을이 생긴 이유가 스페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스페인에도 내전이 있었거든요. 1936년부터 1939년까지 3년 정도 스페인 내전이 지속이 됐습니다. 좌파 우파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좌파 진영하고 우파 진영하고 전쟁을 해서, 그래서 결과는 우파 진영의 승리로 끝났고 그 승리로 인해서 프란시스코 프랑코라는 사람이 이제 독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온 벨치떼라는 도시가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있었던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937년도에 8월인가 그때 한 15일 동안 거의 5,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도시가 완전 황폐화가 됐는데 프랑코가 이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폐허를 그대로 남겨뒀고요. 그 바로 옆에 도시를 지어서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시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뭐 따로 입장료나 이런 게 없었고 아무나
그냥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관광지화 시켜서 하루에 두 번 가이드 투어를 통해서 여기를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가이드 투어를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아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귀신 소리를 녹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뒤져보면 여기서 녹음된 귀신 소리 같은 게 돌아다닙니다. 주간 투어도 있고 야간 투어도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밤에 보면 무섭겠죠 더. 예, 여기가 벨칫대 관광청인데 여기 들어가면 아마 투어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oy hacen tour a las 12. A las 12, sí. ¿Cuánto vale? 6 euros. Sí, dura más o menos una hora y tres cuartos. ¿De dónde es usted? Corea del Sur. 아 이거 스페인답게 올리브오일 공장인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이 플라사 데 고야네요. 고야 광장입니다. 스페인에서 고양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고양이. 페어마을에 오니까 고양이가 있네. 신났네 신났어 지금. 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다른 스페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조금씩 도착을 하네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감독을 들어봤을 것 같은데 멕시코 감독입니다. 스페인 내전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서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파네미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이 장소에서 촬영이 조금 됐다고 합니다. 전쟁이 1939년도에 끝났습니다. 1964년도인가까지 몇 명의 가족들이 여기서 살았답니다. 방금 봤던 교회 같은 경우는 14세기에 처음으로 지어졌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그 무대하르 양식이라고 이슬람 양식이 조금 결합된 그런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재건축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대로 폭격을 맞아서 지금은 폐허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사실 스페인어를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가 얘기하는 걸 100%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스페인 내전에 관련된 장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페인 정치 얘기, 스페인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얘기하는 용어들이 평소에 이제 저희가 대화할 때 쓰는 용어들이 아니라서 제가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알아듣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 다른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 뭐 굉장히 흥미로운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따라다니면서 구경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스페인어를 못 알아들으면 여기 아마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오디오 가이드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투어가 끝났습니다. 저 문을 통해서 나가면 됩니다. 투어를 시작하면 저 문을 닫아버려요. 투어 딱 할 때만 저 문을 열고 평소에는 저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la historia pasada. Hola, mi nombre es Pilar, soy una de las guías que componen el equipo de turismo de Belchite. Les animo a que vengan a ver nuestro pueblo. Aquí contamos todo lo que sufrió la población, cómo han quedado las casas, lo que sucedió en la batalla del 36, del 37, del 38 y algo que tiene que demostrar para que no se vuelva a repetir nunca más. Es como un museo de la tragedia que se vivió en España. Belchite 관광청에서 일하는 왜? 벨치테 관광청에서 일하는 직원이 인터뷰 요청을 해서 잠깐 해줬습니다. 사실 뭐 인터뷰라기보다는 벨치테 공식 인스타그램 사이트에 영상 올리는데 좀 협조해달라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괜찮은 식당에 왔습니다. 보통 스페인 식당은 첫 번째 메뉴, 두 번째 메뉴, 그리고 후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메뉴는 그냥 수프를 시켰고 두 번째 메뉴는 오징어. 저보고 인터뷰 요청한 관광청 직원이 근무 끝나고 사라고사로 돌아가는데 저보고 태워준답니다. 여기 뭐 사람보다 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 소리보다 새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데. Tiene uno de los mayores olivares de de todo Aragón. Por eso había como fábrica de aceite. 다시 터미널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산 세바스티안으로 떠나겠습니다.